좋아하는 오빠가 있는데요. 그냥 친한 오빠였는데 언젠가부터 좋아졌어요. 평소에는 좀 시크하고 똑 부러지는 스타일인데요. 취하면 엄청 다정해집니다. 제가 말없이 앉아있으면 저를 이것저것 챙겨주기도 하고요. 애교도 많아져요. 아, 평소에도 취했을 때만큼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뭐가 진짜 성격일까요? 그냥 취하면 아무한테나 이러는 남자일까요? 그치만 이 남자 욕심나는데 내 남자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야, 욕심난다는 이 표현 좋네요. 그러니까. 아, 이 남자 욕심나는데. 이거요, 약간 재영이랑 비슷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아, 저요? 오빠가. 네. 평소에는 좀 시크하거든요, 여자한테. 술 먹으면은 네. 약간 다정해집니다. 아, 그랬나? 그러니까 저는 약간 장난을 많이 치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남자애들 대화 똑같이 대해요. 어제 너무 다정해가지고 엄마인 줄 알았잖아요. 아, 그거는 제가 남자 아니고 그냥 엄마. 고기 굽는 데 있어서는 네. 아빠도 아니고 고기 굽는 데 있어서는 네. 네, 어떤 고기 삼겹살에 대한 소양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어제가 어제 저희가 작은 모임을 가졌어요. 아, 그때 이제 술을 조금 하셨는데 엄만 줄 알았어요. 진짜 다정해서. 아 근데 그건 술 안 먹어도 해요. 술 먹고 나오는 성격이 진짜는 아닐 텐데. 진짜는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술 먹으면 약간 자신감이 세진다 그러잖아요. 그냥 술벌 아 김민혜님 그냥 술 버르신 거예요. 맞아요. 하셨는데 술 먹고 나오는 성격 진짜 성격이 근데 아니에요. 근데 술 먹고 왜 취중 진담이라고 하잖아요. 네. 뭔가 술이 딱 들어가서 이 친구가 귀엽게 보이는데 더 이뻐하고 귀여워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평소에 있겠죠. 하지 못했던 네.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술 드셨는데 이러는 거면 평소에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걸 수도 있어요. 저 그러니까. 생각에는 아니면 난 다른 여자한테도 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도 네. 그 생각이에요. 근데 이분이 네, 뭐라고요? 다른 여자한테도 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모든 여자한테 이렇게 한다고요? 네, 이 사람이요. 아 이분이 잠깐만 이거 정다은 씨 아세요 혹시? 아니 몰라요. 아 잠깐만. 근데 이게 정다은 씨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평소에는 좀 시크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술을 드셨을 때 스타일이 좋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사귀게 되면 평소에는 시크한 오빠일 텐데 그 취할 때 그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올 수도 행동이. 있죠. 어쩌면 그래서, 이게 본심이라면. 저 연애를 하고 있으면 그게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맞아요. 나 왔죠, 뿌잉뿌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에 그런 문제가 되겠죠. 아니 좋네요. 네, 아, 네. 아이 관심 감사합니다. 아, 자신감 있게 해보세요. 아무튼 욕심 난다고 하는데 이 남자가 관심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일단 그린라이트일까 아닐까가 궁금하고 그리고 이 남자 내 남자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백을 해야죠. 고백을 일단 하셔야 되고. 네. 근데 여자가 먼저 고백하면 매력 있어요? 솔직히 어때요? 네, 완전. 있어요. 남자가 그래요? 제일 좋아하는 이상형이요. 네. 여자가 사귀자고 말해주는 네. 게 제일 좋아요. 진짜요? 네. 네, 먼저. 사실 그 말 꺼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패대기 치는 거 아니고? 에? 패대기 왜 쳐요? 패대기를 쳐요. 무슨 노래예요? 패대기 치게. 아니, 왜요 왜요? 왜 패대기 쳐요? 아니 근데 사귈 마음이 안 들면 어떡해요? 내가 고백을 딱 했는데 아, 그럼 이제 인연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거기까지는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그 여자의 자존심이라 한없이 무너지잖아요. 아니 근데 남자분들이 진짜 좋아해요. 먼저 그렇죠. 사귀자고 하는 게 왜냐면 남자들이 아니, 똑같아요. 여자랑 남자랑 네. 똑같아요. 사귀자고 하기 전에 엄청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호감 있는 여자가 나한테 사귀자 그러면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 이분께 하나만 알려드려요. 고백을 일단 하긴 해야 돼요. 네. 네. 그렇죠. 멀쩡할 때 합니까? 취할 때 합니까? 반취. 반취. 반취는 반취가 어제 김태현 씨 상황에서는 반취가 어디까지예요? 네. 반취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네. 대화를 할 수 있을 때. 네. 정상적일 때. 아,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네. 그러면 딱 이렇게 합시다. 네. 딱 술자리 딱 하고. 분위기 좀 좋아졌을 때 1시간 반. 예. 네. 1시간 반 좀 길다. 1시간. 1시간. 네. 1시간 정도. 1시간 술자리 시작한 후 1시간? 1시간 정도. 네. 어때쯤? 약간 재밌는 얘기 나올 때. 네. 아, 무르익지 않았으면 어떡해요? 무르익지 않았으면 1시간 반. 근데 무르익기 시작하면서 취하면 어떡해요? 아이 그러죠. 그게 아까 그 반취가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죠. 봐봐요. 고백이에요. 그 타이밍. 고백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네. 네. 타이밍 잘 찾아서 이거는 근데 네. 알아서 하셔야 돼요. 주량을 모르기 때문에. 네. 그냥 예. 꼭 성공하시길. 네, 성공하세요. 네, 시간을 알겠습니다. 두고 좀 봐주세요. 네. 네. 그래요. 적당한 시간과 네. 남자의 취한 정도를 봐서 중간 타임에. 네. 아, 진짜 어려운 얘기다. 무슨 반취 타임에. 네. 아니, 근데 딱 고백하시면 네. 됩니다. 느낌 올 거예요. 네, 네.